005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영화코루입니다. 신영화코루는 동사는 여성 내의류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매출의 대표 브랜드는 비너스, 와코루, 솔브, 마더피아, 자스민, 아르보, 리맘마, 트레노, 아네타 등이 있음 또한 여성 스타킹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대 수익이 있음 동사의 매출은 2022년 3분기 기준 파운데이션 및 란저리 97번지 4%, 여성 스타킹 외 0.2%, 임대 2.4%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여성 내의류 전문 업체로서 봉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수출입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브랜드로 비너스, 와코루, 아르보, 자스민, 솔브, 오르화, 트레노, 아네타, 마더피아, 리맘마 등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국내 여성 내의류 시장에서 2022년 6월 백화점 판매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주력 제품인 파운데이션, 란제리 등의 내의류의 내수가 증가한 가운데 임대 수익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경기 둔화에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성 내의류 판매 지속이 기대되는 바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유통 채널 다각화, 기능성 속옷 등의 제품 라인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5일 기준 개장 전 신영화코루의 시가총액은 9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07위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상장 주식수는 900만 주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영화코루의 퍼은 12.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8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36,7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5억 원, 3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29억 원, 65억 원입니다. 신영화코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36%이고 유보율은 6,938.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9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8.0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영화 코르의 2023